그래서 이 차 한 잔의 여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요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 저 게임하시고 지금 또 한바탕 뛰고 나시니까 많이 지쳤을 시간이에요. 근데 난 궁금한 게 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게 이게 또 불안하네. 그러니까 아 이거요? 네. 오늘 저 역사박물관에 왔으니까 런닝맨 멤버들의 역사도 알아본다고요? 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역사를 정리해놓은 글자들이 그럼 종국이 형 터보 때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못 맞힌 팀은 벌칙으로 쌍화자 계란을 넣어서 노른자, 노른자 얘기하는 거예요, 노른자? 지금 또 지금 저 200년 사실 분 있잖아요. 200년 사실 분. 아, 그 노른자를 노른자 한번 먹는 게 뭐 그렇다고. 그럼 이거 끝나고 공도 있어요? 공. 아, 공 줘요.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 바로 문제예요? 재석이 나온다, 재석이. 저는 뭐 예전 봐줘야죠. 아, 열전 달리는. 아우, 나보다 훨씬 옛날. 91년이다. 91년이다. 91년. 전 여기서 포기하면 개걸 관두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야, 또 정을 어떻게 구했지? 예, 등쪽으로. 앞쪽으로. 밀 줄 알았어 내가. 나도 그럴 줄 알았다고. 왜 이래 이거. 다음에 또 전화할 거야 나는. 야 기록일기. 어 저때 연말이 부르지 촌스러. 그 당시에는 유행의 첫날이었던. 다음 주말 저 잘 만들었어요 제가. 치즈라는 겨? 아유, 양치야. 아, 재밌네. 아, 이거 되게 재밌게 봐. 아, 이거 정말. 막 찍어도 되냐? 뭐, 그렇게 이따 거울을 보세요. 셀프 카메라잖아, 셀프 카메라. 셀프 카메라. 아, 그래, 이거 있었어. 10년. 넌 도대체 왜 연예인이 됐는데? TV를 안 나오냐.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집에 돌아오면 진짜 깊은 상처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방송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입니다. 이거 서서연 씨가 진행하는 토크 프로의 왕중왕 트로피 하나, 그리고 이거는 연말에 기념으로 하나 준 거. 항상 겸손하고 항상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노력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이에요? 누구야? 저예요, 저. 아, 왜 벗은 거야? 뭐야, 왜 벗은 거야? 뭐야, 아, 아, 저. 아,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방송 나갔다는 얘기였어. 아, 왜 그래? 저게 왜 그러냐면은 뭐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와, 또 뭐 와. 저 뭐야? 그 당시에 그 좀 솔직한 뭐? 이런. 아, 왜 저래? 아, 미쳤나 봐. 아, 저 왜? 아, 아, 왜 저래? 아, 저 왜? 아, 왜 저래? 왜 저래? 야, 진짜 저 한참 돼요. 왜 벗은 거야? 아니 저게 이제 좀 그 솔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갖고. 아, 뭘 솔직해요 저게? 아니 아, 왜 이걸 보여줘요? 아니 자기 가슴을 왜 찍어? 빨개진다 재석아. 아우 진짜. 아, 왜 저래? 아니 운동을. 아 이거 말. 아니 뭐야? 아 지금 뭐야? 어? 아니 그러면 아 뭐 하는 거? 아,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방송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 진짜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진짜 너무 무리수가 정말 미쳤나 봐. 아 이용준 쇼에 모자 타임 연습 한번 해볼게. 혈액형 뭐지? 오형 이예요. 그럼 돼요. 오. 아. 아 차인 적 있어? 물론 있지요. 저도 많지. 이유 뭐였어? 정답. 어, 뭐. 맞혀도 돼요? 못생겨서요. 정답. 입 나와서요. 제가 근데 참고로 저 당시는 그래도 약간 졸업된 지 조금 약간 좀 어느 정도는 좀 할 때예요. 칠 때, 칠 때. 약간 좀 위트가 있을 때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었을 거예요. 아 뭐야 그 거만한 표정이요. 정답. 보면 모르 삼? 아 뭐 하는 거야 삼은 뭐야? 모르 셈? 보면 모르 셈? 그때는 그런 거 없을 때라니까요. 보면 모르셔? 야 왜 모은 거예요? 아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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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요. 얼굴 때문에. 예! Yeah! 예! 아 그건 그렇고 셀프 카메라는 진짜 도대체 왜 그랬지? 아 왜 그런 거예요? 솔직하지도 않고 그냥 이상해. 아니 카메라를 그 정면에다 누가 어디를 그렇게 갖다 들어도 돼요? 아 그거는 좀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뭘 편집을 해요? 자기 가슴. 아 나가요. 아 네 알았다는 게 정말 최초. 아 그러게. 아니 근데 속옷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아 속옷도 뭐 주문이야. 아니 그게 반바지면 내가 반바지 이해하는데 그게 실수였어. 상표 같은 거. 제자 주세요. 하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지킬이? 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지킬이? 예. 예. 오. 동아 언제? 야 이거 언제냐? 너 몇 년도냐 이거? 야 언제야? 2001년? 야 2001년도 이렇게 촌스러? 야 2000년도인데? 심할 때야 뭐? 아니 2000년이 넘은 건데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하시는? 아, 거기 이제 4년 전에 찍어놨던 거예요. 아, 오, 게리! 게리, 게리, 게리! 아, 친구! 아, 친구! 아, 친구! 아, 친구! 오면 괜찮은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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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게리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더 나았지. 아니 게리는 그 시계도 진짜 터보 하이디 탁재훈 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터보의 김정남 김종국입니다. 김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어, 옷이 한복 같아, 한복! 어, 진짜 감사합니다. 야, 저요, 어떡해. 야, 잘하네, 종국이. 야, 나 미치겠다, 진짜. 여보세요? 예, 호출받았는데요. 저 얘기 들으셨죠? 아, 아 네. 저 김준성입니다. 어, 이거 뭐지? 저 아, 김준성이에요. 어, 연기가 뭐야? 어, 연기야! 어, 연기가 뭐야? 어, 연기야! 어, 연기! 연기. 어, 연기 어떻게 해? 어, 문제 화면. 참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바지 한복인가요? 저 입은 거? 네, 김종국입니다. 네? 아니, 터보는 의상이 이게 뭐예요? 아 좋은데요 왜? 어떻게 된다 얘기 좀 해. 이게 뭐? 네. 패션 모델 우리 바, 저기 박영선 씨가 우리 터보를 보고 의상 얘기 좀 해주세요. 평가점. 아 의상 평가? MC 대신 김종국 어? 뭐라고 했어? 종국의 패션은 어 저때 저 거의 입담이 거의 없을 때인데 저때. 김종국 씨 기억 안 나죠 저거? 안 나죠 전혀. 정답. 정답. 내년에 입으려고요? 내년에 정답! 혼수예요. 아이 내가 부른 것은 MC였죠 그때 벌써. 야 혼수 안 해봐. 정답! 어. 아라비아 컨셉입니다.
저희 동네 컨셉입니다. 뭐 비싸다 보다. 아니 그 당시에 뭐 종국이가 그렇게 입담이 뛰어날 때가 아니에요. 정답. 정답. 아는 오빠 컨셉이에요. 오라서. 정답. 아는 오빠. 우리 마을 컨셉이에요. 정답. 뭐 비싼 건데? 동네 오빠 컨셉입니다. 그 공대 그 아름이 나 알았는데 인기시 그래 뭐 내가 자료 안 줬는데 내가 이번 SBS MC 및 리포터 공모에 응모한 248번 지석진입니다. MC 콘테스트 248. 저는 대학에서 MC 콘테스트 진짜요? 굉장히 MC나 리포터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MC 리포터 글쎄요 이런 일을 글쎄요.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요, 이 All for One 있죠, 아시죠? All for One 그 빌보드 차트에서 한 10주인가 계속 1위를 했던 곡인데 I Swear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 swear. 나 같아 나 아까 진짜 나 같아 나 원고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석진입니다. 저는 지금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분 왜 저래? 지석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한국인 아이고 웃긴다. 자 그리고 이 생선이 얼마나 싱싱한지 제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보세요 네 어휴 보세요 네 이런 싱싱한 생선 이곳에 오시면요 아주 쌍각시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량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다. 어떻다고 하는가? 이거 뭐야? 어? 오 창피해. 한번 만져볼까요? 어머나 빨개. 형 아이스웨어 한번 해주세요. 방송으로 된게 아니라 사내에서 이렇게 아 저는 기분이 많이 풀리네요. 잠깐만 이때 뭐라 그랬을라나 본인은 기억나요? 난 형 기억나요? 그 정답! 글쎄요 정답! 진짜 오늘 땀 프로 같다고 한다. 정답! 신선하다고 정답! 아메리칸 스타일 정답! 앵커하라 그런다. 뭐라 그럴까? 본인의 체육사를 뭐라 하면 정답. 되게 뻔뻔스럽게 했을 거야, 저요. 전체적으로 땡땡 뿅뿅뿅뿅 정답! 전체적으로 봐줄만하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워 죽겠다 그럽니다. 뛰어난 대답은 아닌 거야. 전체적으로 그냥 뽑히려고 되게 막 잘 보이려는 대답 그런 거지. 잘 보이려고 어! 정답!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말을 했겠지. 정답! 전체적으로 재밌다고 합니다. 형 저희도 알려주세요. 정답! 전체적으로 깔끔하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